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썰방. 시험주에 휴방을 갖고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다들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시험이 두 과목이나 남아있어서 끔찍해 죽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번 주말은 물론 5월 5일에도 못 쉬게 생겼어요. 하기사 뭐 5월 5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니까. 에휴. 자, 저의 하소연은 여기쯤에서 그만두고, 여러분들 중에는 유학을 갔다 오거나 혹은 가려고 계획 중이신 분 계신가요?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유학을 갔다 오셨다는데요. 사실 저도 유학에 관심은 있지만 영어만 귀에 들려오면 이게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그저 동경의 대상일 뿐이었죠. 근데 이분은 갈 때는 저처럼 영어 실력이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해질 정도로 그 실력이 일취월장해졌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냐고 물어보니까 가서 커플이 되라고 하더군요. 아니,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 연인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녀가 하는 말들을 따라하게 되다 보니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녀의 말을 따라하다 보니 말투가 조금 여성스러워져서 골머리를 썩는 점 하나 있다더군요. 여친을 사귀는 거라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도 여친이 없는데 과연 미국에선 사귈 수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유학으로 영어가 늘고 싶으시면 한번 실행해 보이는 건 어떨까 싶네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도 사연 보내주신 L군처럼 연애도 하고 연애 실력도 늘어날지. 엘군이 추천해주신 노래 에드 시런의 레디다우셨습니다. 자, 이제 엘군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을 갔다 온 학생입니다. 저의 첫 유학생활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놈의 영어가 무서워서 그나마 한국어가 조금 통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사귀었죠. 그러다 이렇게 해선 1년을 허투루 생활하는 게 아닐까 싶어 직접 현장으로 뛰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걷고 돌아다니고 뛰고 하다 보니 어떻게 영어가 조금씩은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프랑스인 룸메가 자기 친구랑 밥이나 같이 먹자는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코너 아담스로 꽤 잘생긴 편이었고 착하기도 해서 주위에 참 친구들이 많았죠.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 이야, 이 녀석 발이 엄청 넓더군요. 심지어 무슨 엔터테인먼트 마냥 연예인 끝 되는 애들끼리 뭉쳐다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그 무리에 속하게 되다 보니 속으로는 땡 잡혔다며 많은 애들, 그 중에서도 한 외모한다는 애들을 많이 알게 되었죠. 코너 덕택의 연신 봄날만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코너와 학교도 같고 맨날 같이 다니다 보니 방학 되기 전까진 완전 베프가 되었죠. 아,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친구의 비율이 너무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더라고요. 뭐 잘생겨서 주변에 따르는 여자애들이 많구나라고 별탈 없이 넘기긴 했는데 이때 무심코 지나간 게 후에 큰 사건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방학이 다가왔죠. 방학 중에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두 달 동안 워싱턴에서 아주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워싱턴에서 사귄 친구들이랑은 아예 연락을 못하고 지냈죠. 그리고 두 달간의 방학 특강이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길에서 코너를 마주쳤죠. 그 친구가 엄청 반갑게 굴면서 같이 놀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밥도 먹고 놀러가고 그랬죠.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친구들과 음식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저에게
코너랑 왜 같이 다니냐며 질문을 했죠. 아니, 저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어? 뭐라고? 라고 잘못 들었다는 듯이 대답했죠. 그러더니 얘 아직 모르나 보네라며 저한테 코너의 블로그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하, 글쎄 이 녀석이 방학 중에 커밍아웃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신 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I met my dream guy today in the mall. Dream guy in the mall. 아이고, 세상에. 글이 쓰여진 날이 보았을 때 저도 그날 상점가에서 코너를 만든 적이 있더군요. 이렇게 글을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와 매일 같이 놀고 그 친구네 집에서 자다 보니 오해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유학생활 반년 동안 한국에서 유행 중인 패션인 스키니를 고집한 데다가 옛날에 멋모르고 페이스북 소개에 표시해놓은 interested in male and female에 그만 오해를 가속화시키다 못해 확정까지 시킬 뻔했죠. 다행히도 친구들에겐 잘 말해서 오해를 풀었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어느 정도 친구 관계도 정리했죠. 아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 뭐 그동안의 우정이 어떻게 그리 쉽사리 없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착한 친구라 그 친구 덕에 게이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버렸죠. 덕분에 넓게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너의 최근 소식에 의하면 네덜란드로 넘어가 커플이 되어 오순도순 잘 살고 있다더군요. 물론 남자친구랑 말이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였습니다. 제가 만약 코너였다면 L군에게 이 노래처럼 한국으로 돌아갈 때 행운을 빌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드림가이라니 표현 참. 아 밑에 추신으로 사실 그 블로그에 들어가기 전에는 살짝 낌새가 있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낌새를 챘냐면 전에 학교를 갔는데 남자애가 학교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민트색 핫팬츠를 입고 다녔다네요. 야, 상상이 안 간다. 근데 저도 이게 게이까진 아니어도 약간 여성향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우결에서 서인영이 한참 유행시킨 버섯 머리를 조금 짧게 한 머리에 항상 비비크림을 바르고 다녀서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이 다른 친구가 있었거든요. 가끔 학교 말고 밖에서 보면 입술에 뭔가를 칠하기도 해놨고요. 아, 혹시 그 친구가 그쪽 계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뭐그 친구는 진짜 착하고 남신경도 많이 써줘서 저도 그렇게 거부감 같은 건 많이 안 느껴졌는데, 드림가이는 진짜 겪어봐야 알것 같네요. 오늘은 유학생활에서 겪은 뜻밖의 썰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남들이 겪어보기 힘들었던 썰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이 아닌 그냥 DJ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받고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릴게요. 덧붙여서 조만간 남양 특집으로 공포와 관련된 썰들을 받아보려 하니까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분들도 꼭꼭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문승환,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 KDBS, 여기는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본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후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통한 대학 문화의 창달과 비판, 창조적인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오후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